날씨가 풀려가지고 살짝은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 플릭을 아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심플하면서도 살짝은 화려하고 싶은 옷을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동성로에 있는 동그라미 쿠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글리 쿠키라는 좀 뚱뚱한 쿠키들이 되게 많은데 맛있어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동성로 안에 있는 화담이라는 일식집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뭔가 연어 초밥이 어딜 가도 못 볼 것 같은 그런 비주얼에다가 맛인 것 같아가지고 온천 유원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산책하기도 좋고 피크닉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막식이기 때문에 화려한 축제가 열린다는 점 자체가 너무 기대되고요. 또 하우스 어셔로 참여하는 첫 오페라 축제여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창작하고 제작한 작품인 이육사 하나의 별이라는 작품인데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님의 삶을 어떻게 오페라로 풀어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빨간 가방인데요. 저희가 드레스코드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의상이나 혹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관객분들께는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인데요. MD로도 판매 중인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슬로건이 담겨있는 가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있는 맛집 카페동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가게 이름과 다르게 한정식 백반을 파는 식당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제육볶음이랑 탕수육인데요. 반상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오페라하우스에서 걸어서 6분 정도 거리여서 가깝기도 가까워가지고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 We discovered it today, so we were very pleasantly surprised because we were thinking what to do tonight, and then we saw their great opera. We enjoy going to opera. Everywhere we go, we try to find an opera. We arrived only yesterday. We're only spending 3 nights in Daegu. Great surprise. Very happy surprise. Yes, today we went to the Modern History Museum. Very well done. And we're used to very good museums in Washington, and here they are first rate. Very, very excellent museums. They were just beautiful. Marie, please do come to Daegu. It's a wonderful city, easy to get around in. The people have been wonderful, so friendly, so nice, welcoming. It's been great. 드레스코드가 레드여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레드 컨셉에 맞춰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 명가 라핑카를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페라 축제도 그렇지만 대구에 새로 개관한 간송미술관을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인도를 꼭 보려고 합니다. 아, 장미의 기사죠. 오페라 축제 있어가지고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친구 하나가 바지를 같이 맞췄어요. 위에는 그냥 숄로 가볍게. 더 커먼이라고 비건 식당이고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거든요. 템페라고 인도네시아 그 요리가 있어요. 되게 괜찮고요. 가볍게 큰 식단보다는 가벼운 음식. 사유원이라고 산 하나를 크게 정원 같은 식으로 개조해서 건축가 분들이 오셔서 건물도 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연인들과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괜찮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셔츠 오페라다 보니까 안 튀게 얌전하게 입는다고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 해지니까 너무 쌀쌀해서 이제 걸칠 재킷이랑 이제 가을이니까 워커 신었습니다. 진박골에 가보시면 삼겹살이나 오리백숙 유명한 곳이 있어요. 감나무집이라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근처에 구경할 곳도 많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야외막당 행사도 한 번씩 많이 하고 산책하기도 좋아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박골에 못이 하나 있어요. 그 근방에 이제 카페도 있고 데이지 꽃으로 관계하면 되게 사진도 잘 나오고 정말 유명한 곳인데 아는 사람만 이제 오는 대구 사람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판타지가 가득한 대구에서 페스티벌 즐기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메이드 인 대구 미러볼맨입니다. 오늘 판타지아 대구 우주인의 밤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주인처럼 한번 컨셉을 잡고 한번 와봤습니다. 함경도에서 냉면집을 하시다가 6.25 전쟁 때 이제 대구에 정착한 냉면 맛집이 있어요. 부산 안면호. 그냥 오리지널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북성로가 서울 지역의 을지로 같은 느낌의 공구골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맛집들도 많고요. 그래서 좀 자주 찾는 것 같아요. 판은 벌려졌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져갈 페스티벌을 즐기러 대구로 오세요.